소개해드리지 못해 아쉬웠던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뉴스 코너 픽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경운기, 댓글, 도정 질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16 도로에 경운기가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이렇게 목격담이 하나둘 올라왔고요. 사진을 확대해봤더니 컨테이너를 높게 쌓은 채 운행 중이었는데 얼핏 봐도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기는 높이입니다. 누리꾼들은 컨테이너가 넘어갈까 봐 걱정된다거나 하필 꼬불꼬불 5.16 도로를 이용해서 불안해 보인다 이런 걱정 가득 담긴 댓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참고로 이날 5.16 도로에 별다른 사고 소식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한 뉴스의 조회수가 급상승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산록도로 교통사고 운전자가 바로 옆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인데요. 누리꾼들은 1,000개 가까이 댓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쓱 훑어봤더니 부인의 명복을 빌기도 했지만 사고에 대한 각종 추측 댓글들도 줄을 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사고 장소가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추락사건 장소와 동일한 곳이라는 댓글들 많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이번 사고 장소는 제7산록교고요. 14년 전 사고 발생 장소는 제3산록교로 같은 도로상에 있긴 하지만 거리는 1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결과가 어느 정도 파악되면 다시 한번 간략히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픽은 도의회 이모저모 모아봤습니다. 도정 질문 첫날 김황국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의 각종 사산 발언 논란 등을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질의에 앞서 최근 사산 관련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일부 단체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위에 대하여 의원이자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사산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 도의원 가운데 최다선 의원인 만큼 공식 자리에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도정질문 3일 동안 넥타이 정치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은 넥타이 색을 통해 정체성을 드러낸다고도 하는데요. 도정질문 넥타이 발언들 보시겠습니다. 네, 넥타이가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 지사님과 네. 뜻을 같이 하는 의미에서 네. 정치인들이 넥타이로 정치를 많이 합니다. 우회박과 노란색입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아 우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노란 넥타이를 메고 오셨구나. 맞죠? 김대진 부의장께서 넥타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4.3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넥타이 색깔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의견의 100%는 아니더라도 한 99%는 될 것 같습니다. 넥타이 색깔이 잘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 도의원이 도정질문에서 딴짓을 하다 들통나 도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난해 9월 도정질문에서도 이런 모습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넥타이 정치가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정치를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준비한 픽은 여기까지입니다.